이 아이스크림 원가가 대략 해서 실제로 배스킨라빈스 대부분의 매장들은 주인이 하루 왼종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곰프로입니다. 연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대한 광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만 해도 무려 50회 이상 크고 작은 박람회 관련 기업들의 지역을 막론한 가맹점 모집 박람회 횟수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요. 하지만 이런 많은 박람회 개최 숫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모집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경기 불황 때문이죠. 아니, 수많은 프랜차이즈 경쟁자들 때문에 그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매년 폐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는 가맹점 희망자들에게는 나 또한 저렇게 폐업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전환비 무료, 가맹비 무료, 타사 대비 창업비 50% 할인, 심지어는 인테리어비까지 안 받는 그런 프랜차이즈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가맹점 늘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해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의심부터 하는 걸 보면 이 프랜차이즈들의 영업, 광고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런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도 돈이 있어도 가맹점을 못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들은 박람회에도 일절 참가하지 않을 뿐더러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어떤 TV 광고, 잡지, 신문 등에서도 역시 전혀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돈만 있다고 해서 가맹을 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 3-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1945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두 명의 창업자인 버트 베스킨 그리고 어바인 라빈스의 어바인 라빈스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브랜드죠. 뒤에 붙은 3-1이라는 숫자는 한달 내내 새로운 아이스크림의 맛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31가지의 아이스크림 종류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그리고 샤니 호빵 만드는 그 회사 아시죠?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이 SPC그룹에서 독점 총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스킨라빈스는 국내 독보적인 아이스크림 랭킹 1위의 위엄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이 배스킨라빈스의 아성에 도전을 했다가 참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라뚜루, 하겐다즈가 되겠죠. 하겐다즈, 요즘은 좀 흔하게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이용한 다양한 커피 메뉴, 케이크, 디저트를 출시하면서 이제는 배달까지, 그 누가 도전을 한다고 해도 쉽게 배스킨라빈스의 위엄을 무너뜨릴 브랜드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분간은 이 배스킨의 인기가 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많은 걸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 하면 이 배스킨라빈스가 떠오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스킨라빈스를 창업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그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배스킨라빈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 매장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2017년 기준의 정보 공개서에 따르면 이 배스킨라빈스는 전국에 약 1326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8개가 직영점이고 나머지 1238개는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즉 1238명의 가맹점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배스킨라빈스는 창업하기가 까다로운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홈페이지의 가맹 모집 관련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창업비는 20평의 로드샵을 기준으로 약 1억 3,700만원에서 1억 5,550만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창업비용이 그리 높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건 역시 광고 축에 속합니다. 모든 비용을 토탈해서 계산해 봤을 때는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이유는 바로 임차 비용과 별도 시설 때문인데요. 베스킨라빈스, 이제부터 베라라고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다 베라라고 하거든요, 신세대들은. 이 베라의 창업 가능 지역은 전국 주요 상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웬만한 곳에는 입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른자 자리에만 골라서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보증금 및 월세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최고의 상권만 고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어컨, 냉장고, 오디오 뭐 이런 다수의 기기들이 다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런 시설 기기들이 다 별도입니다. 추가로 전기 증액을 최소 25kW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계산해도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커피숍이나 디저트 가게의 경우에 대략 10kW 정도의 용량으로 전기를 쓰는 걸 감안하면 그 두 배 이상의 기기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노른자 자리에는 대부분 입점을 했기 때문에 상권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본사에서는 따로 상권 추천이나 분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직접 상권을 찾아서 본사에 의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적어도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인 6,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상가 인근 500m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스킨라빈스의 창업을 희망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 때문이죠. 아니, 수익률 자체는 일반 식당, 커피숍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원가가 대략 40%에서 50%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다만 투자형 점포의 매력, 내가 일하지 않아도 오토로 돌아가는 매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은퇴자, 퇴직자들에게는 꿈의 창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스킨라빈스 대부분의 매장들은 주인이 하루 왼종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365일 문을 열어놔야 하는 본사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직원과 알바생을 두고 투자형으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의 2배, 3배, 4배 정도는 뽑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말이죠. 이 오토 매장이 쉽게 가능한 이유도 냉동 제품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 재고 관리가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크 역시 제과점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채 일주일이 안 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경우는 1년이라는 엄청난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죠. 일반 아이스크림도 퍼주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리를 하지 않기도 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도 이렇게 무게를 재잖아요. 그 무게 재는 게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배달과 포장 고객이 80%를 넘어서는 매장이 많은 것도 고객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뚜렷한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까 독점으로 그 해당 상권을 장악하는 부분도 창업자들에게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매장을 운영해본 두 분의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매매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가게를 아무리 싸게 내놔도 팔리지가 않지만 이 베스킨라빈스는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교적 매매가 쉬운 거죠. 정보 공개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명의 변경건이 67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양도양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5년마다 인테리어에 재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양도양수 매매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노른자리라는 노른자리에는 이미 다 베스킨라빈스가 깔려 있습니다. SPC그룹에서도 사세 확장을 위해서는 점포를 계속 개발하고 더욱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노른자가 아닌 흰자 자리에도 점포를 내주는 경우가 생기겠죠. 나중에는 흰자 밖에 이 후라이팬 위에도 점포를 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출점을 했다가 폐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계약 해지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14건, 2016년도에 36건, 2017년도 41건으로 점점 더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 많은 걸 의미하겠죠. 나의 눈에만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배스킨라빈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나마 좀 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본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영상 받아보실 분들은 밑에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쫙 알림을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